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책 소개하기 전에 이제 고객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고객사분들이 또제 유튜브를 또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원 보내줄 때마다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제 해킹 대회 준비를 할때 참고하면 좋은 책을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이제 대학교 온라인 강의들을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오프라인 작년까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킹 대회 했던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현대 오토웨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화고 고등학교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해킹 대회를 이제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뭐제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근데 이렇게 해킹 대회를 준비한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해킹 대회를 문제를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해킹 대회를 이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해킹 대회에서 수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본선까지 예전에 한번 갔다가 안타깝게 수상까지는 이제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에 나오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해킹 대회에 좀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은 저희 보안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한번 해킹 대회를 좀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만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킹 대회 준비를 할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책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포렌식 문제 쪽으로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의 그런 CTF 문제 풀이집입니다. 바로 요 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위드 CTF라는 요 책이고요. 여기에 참여한 그 이별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저하고 같은 이제 회사에서 지금 현재 보안 프로젝트에서 같이 이제 강사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이제 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요 강사님 때문에 저도 이제 해킹 대회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이렇게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포렌식 분석, 우리가 해킹 대회할 때 항상 나오는 파트이죠. 예, 포렌식. 그 다음에 최근에 포렌식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챌린지, 그런 대회들도 있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메모리 포렌식 챌린지 같은 경우나 포렌식 대회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대회뿐만 아니고 이제 챌린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문제풀이들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자격증 같은 공부할 때도 실제 앞에 이제 이론 공부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실기 공부하다가 최근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는 것이 어떠한 나왔던 기출 문제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격의 비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에도 여러 해킹 대회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푸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된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받았을 때 우선은 이제 두께에 놀랐어요. 원래 이제 범출판사가 나온 책들을 몇 권들을 보면은 상당히 두꺼워요. 근데 이제 그 두께가 이제 얇은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더 이제 두껍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알찹니다. 내용들이 알차요. 예전에 제가 ELK 통합로그 책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범출판사가 나왔던 출간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책을 국내에서 이렇게 출판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한데, 그리고 저도 출판사를 운영해 보았는데, 이렇게 종이책을 출간한 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판사를 지금은 중단을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들도 한번 종이책을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 포렌식 분석 안에도 이제 파일 시스템 분석, 특히 저희가 포렌식 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고 저도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제 파일 시스템의 그런 여러 가지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 쪽이 많이 나와요. 해킹대회 CTF 같은 거 보면은 챌린지 봐도 네트워크 포렌식에 대해서 패킷 분석이죠. 예, 패킷 분석 안에 이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숨긴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정보들을 어떤 탈취하는 그런 흔적들, 예, 이런 찾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책에서는 이 네트워크 포렌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CTF 실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는 기회, 요것이 바로 요 책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되게 많은 여러 문제들이 이제 포함이 된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그 풀이를 위한 기본 지식 설명들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문자들이 그냥 CTF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요 책을 딱 처음에 딱 보면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앞에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면은 와이어샤크 같은 거나 네트워크 마이너나 이런 사용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앞에 써줬으면 좋은 것이지만은, 사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셉이 많은 그런 풀이를 하자라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본 지식 설명들, 이론 공부들이나 아니면은 그 도구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오른쪽 위키북스에 나온 그런 CTF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일본 저자들이 나온 이제 번역책입니다. 예, 번역책인데, 이 책 전에도 하나 비슷한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책도 같은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닐까, 같은 팀 쪽에서 만든 저자분들이 좀 살짝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나온 비슷한 책 위키북스에 또 CTF 문제집이 있는데 좀 비슷해요. 이렇게 풀이를 보면은 좀 비슷비슷하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시면은 그 두 권의 책 위키북스에 나온 이 CTF 문제집 두 권을 같이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나온 책이 조금 더 좀 살짝 더 알찹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요 책을 같이 보시면은 아마 요 책하고 같이 보이면은 조금 이렇게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책은 이제 이론 쪽이 더 강한 대신 이제 문제 풀이에 대한 개수는 확실히 적다. 하지만 두 개 같이 보면 좋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디지털 포렌식 CTF 책이 절판이에요. 뭐 임시 절판인 것 같은데, 사실 출판사가 크지 않으면은 최근에 IT 책들은 뭐 500권 정도, 정말 적으면은 한 200권에서 300권 단위로 이제 출판을 하게 돼요. 그다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절판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 인쇄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CTF 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절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서관이나 그런 데서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또 이제 추가 인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나오면은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을 사서 당장 보는 그런 성격보다는 이 책이 좋다면은 우선은 미리 다 사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절판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IT 책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절판이 되면은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너무나 이제 좀 안 좋은 책 이외에는 웬만큼은 사놓으셔서 이렇게 보유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유가 되고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면은 이렇게 꾸준히 구입을 좀 해두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이 낸 그런 CTF 문제들도 최근에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대회 문제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은 같이 능력도 이렇게 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메모리 포렌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공개한 그런 와이어샤크 활용법에서도 일부 제가 이렇게 문제식으로 이게 뭐 이렇게
플래그들을 찾아라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여러 문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한 IP 정보, 그다음에 여기서 정보를 획득한 어떤 공격 유형들이 뭐냐 이런 질문지들을 좀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포렌식 문제 같은 경우나 메모리 포렌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좀 만들기가 좀 수월해요. 시스템 그러한 파일 시스템 분석 파트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 형식으로 그다음에 그거를 만들었던 그러한 파일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이 과정들도 같이 공유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유튜브에다가 이러한 해킹 대회나 그런 문제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많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만들어서요.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하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플래그 값만 찾는 목적의 대회 참여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수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해킹 대회에서 이제 플래그 값을 찾는 목적으로만 내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빨리 찾는 것을 이제 기술들을 획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해킹 대회 같은 경우는 만약 수상만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런 접근 방법도 계속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해킹 대회를 참여하는 것이 여기에서 쓰이는 그런 기술들의 역량들을 자기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체크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챌린지 같은 것들을 이제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뭐 헥터박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볼륨허브 같은 거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 유튜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보면은 이 STF처럼 이제 플래그를 찾는 것이지만은 그 플래그 값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 시스템에 시스템까지 다 침투를 하고 권한까지 획득을 하는 그런 여러 시나리오 기반의 그런 모의 킹 테스트 환경 그 이미지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 경험에서는 베이스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더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노출된 취약점들을 찾아내서 내부 시스템까지 어떤 식의 어떤 도구들, 어떤 공격 기법과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일련의 그런 과정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모의 해킹을 위해서 또 CTF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앞으로 좋은 책들이 있으면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